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증시의 각을 재봅시다. 하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영업부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네. 어제 미국 시장 기묘한 시장이었죠. 네. 악재 양동이가 양동이의 돌멩이 악재 돌멩이가 하나 더 쌓였습니다. 악재 돌멩이. 네, 악재 돌멩이가 더 쌓여서 기우뚱하면서 기울어졌어요. 코로나? 네, 그렇죠. 6만 명? 네, 그러면서 이제 양동이가 물에 빠졌어. 아, 네. 역시 이랬는데 슈퍼맨들이 있는 거야. 걔네들은 상관없어. 그냥 고. 아.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매출과 이익의 흐름들을 보면 얘네들은 타격을 안 입었다. 뭐 항공주들은 네. 거의 괴멸적 타격. 그리고 몇몇 소비주들은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지금 속속 막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구조조정을 하거나 난리도 아닌데 네. 그 부분을 흡수해 가는 거잖아요. 아마존이 대표적인 예고. 아마존은 그래서 오늘 3%대에 상승을 내면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대 기술주들이 신고가를 내니까 나스닥 지수는 오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장사할 수 있는 애들은 또 좋았고요. 네. 그래서 칩 회사들도 좋았어요. 네. 칩 회사들 좋았고 반대로 구기술주들은 엉망된 거죠. 엉망돼서 뭐 은행주들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빠졌고. 네. 근데 이제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정말 재미난 게 월그린 부츠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부진해서 영국에서 4,000명 감원하기로 했거든요. 네. 뭐 하는 회사예요, 근데? 아, 저기 그 일종의 드로그스토어. 예. 자파. 우리나라 주는 뭐 있잖아요. 뭐 CJ에서 올리브영 이런 큰 회사. 편의점 비슷한 거죠. 네. 네. 약도 좀 팔고.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 회사가 근데 분기 배당을 한답니다. 아, 이 한국적인 정서하고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걸 느껴요. 감원을 그렇게 했는데 분기 배당한다고요? 네. 주가 절대 지상주의의 국가인 거죠. 네. 주주가 가장 중요한. 네. 뭐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조금 이런 부분 일부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 참여자로서 너무 부족하다. 우리는 너무 없고 여기는 너무 심하고. 조금 이렇게 서로 중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유나이티드 항공도 최대 36,000명 감원할 것이라는 뉴스 나오고 있고요. 웰스파고도 연말부터 대규모 감원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그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으로 주로 장사를 하는 업체들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의 강세가 눈에 띄는 흐름이었습니다. 애플은 막판에 역전해가지고 이제 플러스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파망 회사 여섯 개죠. 파망 회사들이 전부 다 상승을 하고. 맛가? 네? 맛가라고 있어요. 맛가. 맛가. 우리가 만들었잖아. 마가트라고 했더니 정프로가 맛가라고. 네. 그것도 네. 맞죠. 테슬라 포함이에요. 테슬라 가운데로 나온 거. 아, 그러네. 네. 마가의 딱 가운데 맛가. 조어의 마술사시네. 야, 마가가 네. 대단하시네요.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했죠.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시장이 재편되는 흐름인데 뭐 그러다 보니 뭐 다우는 1.39% 빠졌고 S&P는 0.56% 빠졌습니다만 나스닥은 0.53% 올랐어요. 내가 곽부장한테 진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일구 상무께서도 이제 그 말씀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하셔서 나스닥의 이 맛가를 비롯한 이 선도주들 있잖아요. 네. 빅테크들, 테크 이거 버블이에요? 더 갈 것 같아요? 좀 갈라진다고 봅니다. 보는데 저는 테슬라는 주식을 사지 말고 차를 사라 하는 입장이고요. 응? 이제부터 예 옛날에는 주식을 사지 말고 차를 사지 말고 주식을 샀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주식을 사지 말고 차를 사라. 잘못한 것 같아. 네. 괜히 했어 질문. 이런 입장이고요. 테슬라 너무 올랐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같은 건 되게 좋게 봐요. 애플은 그래도 갈라집니다. 예, 아마존이나 저기 이런 것들은요. 마이크로소프트 거기는 손이 좀 안 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차라리 난데 아마존은 손이 안 나갈 것 같아요. 역시 네. 박 부장도 그 저기 연륜이 있으니까 조금 보수적이네. 그 맛가 내에서도 이렇게 보면
네? 지금 뭐 연륜이 창창합니다 아직. 아, 네프를 네. 좋게 보시는구나. 네. 그래서 네프. 경쟁력이 있는 애들은 네. 좋게 보고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그 허공에 떠 있는 공중 부양되어진 기업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느낌임을 받는 기업들은 이제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에요. 그 굉장히 강력하긴 한데. 아, 불안해. 언제 경쟁사 올지. 넷플릭스? 예,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특별히 투자 시스템에서 정말 우리가 투자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게 굉장히 강한 거죠.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소위 말하는 구매 파워가 있잖아요. 구매,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워낙 많이 사니까. 남들은 한두 개 사는데 얘는 뭐 천 개씩 살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구매할 때. 그냥 당연히 단가를 싸게 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은 제품가도 싸게 하지만 마진은 유지되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확실한 독점력이 있는 회사들은 투자하기 아주 1순위고 좋은데 경쟁회사가 치고 나와서 흔들릴 수 있는 애들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중견 중소기업이 오래 못 가고 한국에 투자할 때 이 밸류체인에서 밸류체인을 투자하게 되면 항상 약간 긴장하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전화해보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언제 어떤 경쟁사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죠. 어, 그럼 이게 또 뒤집어 보면 그 경쟁이 없던 회사들의 신기술 개발로 치고 들어가서 먹는 사람은 또 대박이 터지죠. 올해 보여줬잖아요. 소부장 기업에서 1번 독점 기업을 무너뜨린. 근데 걔네들 아직 매출 없어요. 아직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매출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가를 10배를 띄워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이 경쟁 구도는 굉장히 중요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는 경쟁 구도가 지났지. 제가 보기에는. 소비재 기업이라고 표현할 정도 경쟁 구도가 지났어요. 네. 네. IT의 첨단 IT가 항상 겪게 되는 다른 강자가 튀어나와서 사그라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디즈니 TV가 될지 애플 TV가 될지 무슨 한국에서 왓챠가 될지 뭐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면 아 이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뭐 넷플릭스 보면서 이렇게 만족감은 좀 덜하더라. 화질도 좀 떨어질 때도 있고 아, 그래요? 아, 뭐 이렇게 뭐라 이렇게 인터페이스도 별론 것 같고 그럴 때가 좀 있긴 있어. 한참 만족 많이 하셨었잖아요. 아니, 그 약간 아 이제 조금 시들해지셨구나.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 어떻습니까?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좋죠. 엔비디아도 네. 좋은 기업인데 많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그런 거 보면 삼성은 참 싼 것 같아. 삼성? 네, 삼성은 참 싼 것 같아. 거기에 비하면. 네. 거기에 비하면 쌉니다. 삼성은. 그냥 걔네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삼성도 글로벌적으로 글로벌하게 독점적 위치에 있는. 기업이죠. 파운드리 독점이잖아요. 아, 파운드리 독점 아니고 2등이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3등, 4등이 조금 쭈글쭈글 하잖아요. 지금. 네. 글로벌 파운드리도 그렇고 힘드니까. 그런 측면에서 되게 독점적이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도 독점적이고. DRAM 진영에서는 압도적이고. 네. 이건 거의 독점이죠. 네. 오히려 삼성전자는 이제 50% 안 넘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 독점이 되면 독점에 걸려서 과징금 당하고 이러니까 일부러 과점 절반 이상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회사들이 과거하고 다른 게 다른 때는 치킨 게임 하면서 막 그냥 도륙이 됐잖아요. 전부 적자 났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만 겨우 보합하고 2분하면 다른 애들은 그냥 쫙 깔고 마이너스로 이러면서 이제 도산이 됐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예전에는 사이클링이 4년에 한 번씩 온다는 둥 해가지고 굉장히 사이클이 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격변이 심했는데 이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과반을 넘어갈 수가 없어. 과반을 넘어가면 오히려 손해야. 과반을 안 넘어가게 조절을 하다 보면 네. 이게 그렇게 급한 마이너스로 가기는 힘들 거라는 얘기죠. 근데 투자자들이 이런 감안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진짜 재미난 대목이 하나 따로 있어요. 네. 이 지표들은 한번 이렇게 한번 옆에 틀어주시면 좋겠고 역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흐름이죠. 나쁜 악재가 뜨니까 금리는 바로 치고 올라요. 즉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치고 올랐어요. 네. 예.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었던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계속 좋은 쪽으로 자기 좋은 쪽만 보면서 가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채권 시장이 강하다는 건 언제든지 안전자산 선호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주식시장은 위험자산 선호가 가능하다는 거고 원자재는 인플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런 가능성이 다 열려 있으니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이냐. 앞서 이제 제가 앞에 얘기는 못 들었는데 뒤에 얘기는 들어보니까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많을 건데 그건 자기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하세요. 내가 지금도
나는 죽을 때 죽어도 괜찮아 하면 100% 가는 거죠, 주식. 예, 네, 가는 거예요. 정 프로님처럼 난 떨어져서도 대응할 수 있어 하면 가는 거죠. 근데 상당 부분은 대응 못합니다. 떨어지면 옛날 고점 생각나서 죽어도 못 팔아요. 네. 제가 본 임상 결과, 현장 임상 결과 9점 한 7명 정도 못 팔아요. 삼상 네. 임상 삼상 못 팔아. 고점 보면 못 팔아. 이상하게 그렇더라고. 네,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근데 나는 이렇게 깨지는 게 너무 싫어하면 알아서 현금 보유 비중을 알아서 늘리시면 돼요. 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제 또 현장에서 보면 고점 징후가 나왔느냐. 아, 고점 징후, 완전 고점 징후는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프랙탈 얘기를 드린 거야. 이게, 야, 이게 완전 고점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쫙 이게 모두가 미치는, 아니 언제 우리가 대중과 제가 전문가 대중 모두 합한 사람들이 시장을 언제 그렇게 잘 예측을 했습니까? 그게 제대로 예측한 적 없거든요. 네. 예측했으면 공황이나 패닉은 안 와야지. 예측 못했으니까 공황이나 패닉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 이거 끝은 아닌 것 같은데 다들 걱정하는 거 봐서는 근데 이제 또 부담스러우면 한번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프랙탈이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이게 어떤 큰 사이클에서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오르락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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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진짜 눈에 띄었던 진짜 재미난 뉴스 중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요. 홍콩이 이번에 이제 보안법을 하면서 거기 제재를 해야 되는데 홍콩 은행의 달러 조달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 숙고했다라는 뉴스를 글로벌 모니터가 타전을 했습니다. 네. 무슨 의미죠? 예. 그러니까는 홍콩에 이제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뭐 수출 제재만 하지 말고 아예 달러 유통하는 것을 좀 막아 버려야지. 달러 공급을 막든가. 예. 네. 이런 식으로 네. 하겠다는 얘기죠. 아, 홍콩에 US 달러 공급을 막는다고요? 예, 그런 거를 논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는데 네. 코메리츠방크의 율리츠 루크만 분석가 얘기를 글로벌 모니터가 전합니다. 미국이 홍콩 달러 폐쇄제를 약화시키면 달러 지배력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로존이 지금 괜찮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유로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유로 강해졌어요? 아니요, 오늘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강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국경 간 지불과 자본 이동에서 달러의 지위가 약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네. 유로가 쓰일 경우 일부라도 네. 그러면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런 경로를 밟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네.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게 정말 엄청나게 큰 뉴스거든요.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의 문제. 제가 봤을 때는 네. 아시아권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건 김프로님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고 또 이제 통화 관련 금리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많아서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홍콩에서의 달러 유통이 적진 않을 거로 보여지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싱가포르와 더불어 홍콩은 아시아 쪽의 달러 금융 허브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수출입 양도 많았다는 걸 감안해 보면. 네. 근데 여기서 달러를 막아서 홍콩이나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다른 대안이 떠오르면 어떻게 됐냐? 네. 그럼 아시아권에서 달러 패권이 심각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네. 거예요. 그럼 이거 회복시키려면 전쟁 나야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이 달러 기축 흔들리는 거는 미국에서 입장에서는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이거 흔들리기 시작하면 뭐 이건 채권 발행이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도 채권 발행 잘 됐거든요. 30년물. 네. 그러면서 채권 그 가격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그 입찰이 되어졌고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시스템이 달러는 앞으로도 영원하다는 믿음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화폐라는 것 자체는 종이잖아요. 네, 네. 이 종이를 이렇게 값어치 있게 만드는 건 여러 사람들이 서로 동의해준 신뢰를 바탕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기반이 연약하다는 거죠. 신뢰가 깨지는 순간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얘는 워낙 힘이 세고 워낙 군사력이 세고 얘를 어찌할 수가 없으니 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자 하고 가는 거지. 오는 순간에 지들이 먼저 뺐어. 그래? 그럼 우리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럼 딴 거 쓸까? 유로에 있네? 유로 좀 쓰자. 이래서 그게 그냥 자리를 잡아. 그럼 달러가 이쪽에서 없어도 우리 살 수 있겠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골치 아픈 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야 이거는 설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재미난 이야기인데 그 네네. 뉴스를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논의를 약간 정무적으로 한 것 같아요.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 측근들 뭐 이런 사람들 이거 한번 써볼래? 근데 이제 이 돈의 흐름 재물을 아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까 지금 곽 부장이 주장한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야 그러다가 달러 위상 떨어지면 판 깨지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 홍콩이 홍콩의 달러 접근권을 약화시킨다는 건 중국으로 달러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홍콩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그러면 달러 접근권을 갖고 있는 은행들이 누군데 보니까 영국계, 미국계 은행들이 엄청 있거든. 자기네 은행들이 다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실현되기가 좀 어려운 카드인 것 같아요. 아우, 그 땜에 구멍 내는 거예요, 드릴로. 그러니까. 자기네가 자기 땜에 구멍을 내? 아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어쨌든, 시장은 그렇고,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6만 명 넘어섰고, 모더나 3차 임상시험은 이달 말에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파우치 소장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부에서 발표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9만 9천 명 줄어든 131만 명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경제주인 에너지가 4.8%, 금융 2.1%, 산업재 2.1%, 유틸리티 1.3% 하락하면서 구경제 대장주들은 박살이 났고, 신경제만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한국 시장에도 어떻게 반응할지는 궁금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빅테크의 같이 먹이 사슬에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상당 부분 포진되어 있다는 점도 계속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 금요일인데 참 착잡하기도 하고. 네네. 아, 이거 고민이 많은데. 고민이 많은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듣게 되네요. 잘 나가는 기업들에 그냥 계속 올라타야 되는지. 지난번에 누가 그랬지? 달리는 말에는 자격 있는 선수만 타라고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박상준 부지점장님이었습니다. 네.